자, 13번 보겠습니다. 10초? 자, 보기 1번은 공비가 3분의 1에, 9분의 1이죠. 9분의 1에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이것은 수렴하겠죠. 0으로 수렴할 겁니다. 2번은 리미트 붙여볼까요? 1차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2분의 1로 수렴할 테고. 자, 3번은 분자는 진동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n 더하기 1인데요. 이거를 리미트를 보내보면 분자는 진동 형태이지만 분모는 무한대를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4번은 3연속으로 나누면 그럼 3연승 분의 1이 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다 수렴하죠. 5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그 2에 진수로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n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극한을 보내보면 로그 2의 1, 0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식, 주어진 식에다가 리미트를 해보면 분모는 0으로 다가가고요. 분자는 1이 되니까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수 있죠. 발산합니다. 그래서 5번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